자기가 변태면서 누구 보고 변태래? 변태. 옌병아네! 난 단지 얘 목소리가 들릴 뿐이야. 그리고 너의 목소리도 들려. 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 들려. 어? 야, 너 얘기해봐. 개 뭐야 이 개. 현재 나이 73세 노인 박수아. 그는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불행한 노인이었다. 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마을에선 대한민국 대표 육아 맘들의 심상치 않은 해동이 있었다. 그래도 우리 서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 좋지. 아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눈도 안 깜빡이네. 아유 침도 흘리네. 오, 그랬죠? 기분 좋았죠? 어머, 서 엄마. 찬 엄마. 잘 지내지? 오, 잘 지냈지. 찬 엄마도 잘 지냈지? 잘 지냈지. 어머머, 찬 엄마 유모차 바꿨어? 이거 얼마 줬어? 이거 넘어? 아니 그렇게나 비싸? 아니 근데 요새 국산 유모차도 싸고 좋은 거 많은데 그 비싼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렇다. 국산 유모차가 싸고 좋은 게 어딨어? 아 물건 넣은 게 괜히 물건 넣었는지 알아? 어? 이거 봐 아이가 편안하게 누워서 아이 엄마의 눈을 쳐다보고 있잖아. 아이 컨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. 아이들이 그래야 안정감도 갖고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. 아, 요맘때 아이들이 정서적인 충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애정결핍이 걸린다는 거 그거 몰라? 에이 참나 애정결핍은 무슨 오바가 심하다. 아니 근데 애랑 눈 몇 번 마주치려고 아무리 그래도 이 비싼 걸 사기는 좀 그렇다. 아니 고작 그 정도 설계 갖다가 이 유모차를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는지 알아?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누워있는 이 공기층의 높이. 이 높이가 정말 중요한 거야. 그 높이? 더럽고 안 좋은 공기들은 밑으로 쫙 깔린다는 거 몰라? 어? 아니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어떻게 밑바닥에서 쫙 깔려갖고서는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안 좋고 그런 공기들을 미친 거 아니야. 자기들. 엄마! 때문에 않게. 근데 주영이는? 저 뒤에 오고 있어. 뒤에? 뒤에? 어머! 어머 어머 어머! 아니 누구셔? 우리 애기 유모차 전용기사. 어머 어머. 요즘 유모차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. 움푹파인데다가 과속 방지턱에 자전거 타는 애들까지.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. 전문가라 그래서 그런지 역시 달라. 코너링도 좋고 거기다가 영어 공부까지 일석이조. 맞아 맞아. 근데 주영 엄마 유모차 또 바꿨네? 이거 1년 전에 주문한 건데 이제 온 거야. 이게 유로방실 로얄 베이비 전용 유모차만 만들어 온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느라 1년에 딱 한 개씩밖에 제작을 못해. 아니 무슨 유모차를 1년 동안이나 기다려? 원래 유모차는 애가 자궁에 착상되기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야. 애 엄마가 돼가지고는 그 정도 준비는 해야지 미리. 그래야 엄마지 안 그래? 근데 유모차가 너무 높이가 낮은 거 아니야? 나쁜 공기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아이들한테 정말 정말 안 좋을 텐데. 아 높이? 이게 뭐야? 이 유모차엔 인공지능 에어컨디셔너가 장착돼 있어서 공기 컨디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되거든. 좋은 공기 찹니다. 그래서 가끔 저렇게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. 어머. 역시 나사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달라. 나사? 이태리 장인과 우주과학의 역사적인
콜라보레이션이랄까? 어머, 나사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정말로 정말 어머, 바람 찬 거 봐. 아이고.